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지식을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뱅크시라고 하는 신비로운, 정체가 잘 밝혀지지 않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길거리 예술가? 벽화를 그리는 사람인데요.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제가 이분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느낌으로 생생한 날것 그대로의 지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무한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뱅크시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뱅크시라고 해서 지금 그때 신비 얼굴이 없네요. 영국의 화가라고 하고요. 1974년 출생인데 다 본명도 불명, 가족 불명, 국적은 영국이라고 하네요. 직업은 그래피티 아티스트죠.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신상에 관해서 알려진 바 거의 없고요. 항상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작품을 만들고 사라진다.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대면한 사람도 극소수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진짜 테러리스트네요. 그렇죠? 예술로 테러를 하네요. 이렇게 딱 와가지고 불쑥 나타나서 어딘가에다가 벽화를 남기고 사라지나 봅니다.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공개하고 나서야 작품을 알수 있대요. 다만 초기 활동 영역을 보면 브리스톨 출신 듯하다. 브리스톨이 어딥니까? 또 1990년부터 활동했다고 하니까 10대 한 16살 때 정도부터 활동을 했다는 거네요. 지금 뭐 40에 육박할 듯하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생년월일도 확실한 건 아닌가 보죠? 야, 이거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14살 때부터 낙서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뱅크시와 유일하게 얼굴을 맞대고 인터뷰를 했다는 가디언 언리미티드의 기사에 의하면 1974년생이라고 하고 돼 있고요. 본명은 로버트 뱅크스라고 알려져 있고, 백인, 브리스톨시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고, 사소한 일로 체포된 경력이 있다. 약간 진짜 굉장히 그 성격이 격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한 번은 대형 박물관에 잠입해서 쇼핑하는 원시인이 그려진 돌을 몰래 진열시켜놓고 도망갔대요.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게 가짜인 줄 몰랐다고 하네요. 가끔 그럴 때 있죠. 현대미술관 들어가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의자인 줄 알고 알았는데 그게 뭐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외에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브루클린 박물관, 그다음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똑같은 짓을 했대요. 그다음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놓아둔 미사일 딱정 몰래는 23일 동안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재밌다, 이 사람, 그죠? 성격이 독특하네요. 예술을 거치례로 여기고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행위의 예술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네요. 그 다음에 뱅크시의 작품은 예술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반전, 반권위적인 성향도 띠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은데요. 제도 비판 예술이라고 한대요, 이런 거를. 기존 예술이나 사회 권위를 비판하는 거. 다다이즘하고 좀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있죠. 그쵸? 그 외에도 자주 하는 것으로 그래피티가 있다. 처음에 뱅크시가 그래피티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그림의 보존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자기 벽에 그림이 그려지면 너도 나도 보존하고 팔아대기 시작했다. 벽을 뜯어서 파는 건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뱅크시는 센트럴파크의 뉴욕이죠. 자기 그림을 늘어놓고 60달러에 판매를 했는데 6시간 동안 고작 3명이 8장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예술의 허례허식화를 비판하는 행위 예술이다라는 거네요. 되게 반항적입니다. 좋아요. 나 이런 거 좋아요. 2018년 10월에는 자기가 그린 작품 중 하나인 풍선을 든 소녀가 100만 유로 이상으로 낙찰이 되자 미리 프레임 밑에 장치해 둔 분쇄기를 원격으로 가동시켜 그림을 즉석에서 분쇄하고 도망가는 퍼포먼스다. 어우, 재밌네요. 미리 그거를 했나 보죠. 근데
참고로 저 분쇄가 만들어진 시기는 제작 12년 전이다. 이야, 신기하네요. 와, 재밌다. 잘 작동했네요, 그래도. 원격으로. 사람들은 뱅크시들, 뱅크시 당했다라는 반응을 받았다. 아니, 저도 좋은 표현이에요. 뱅크시들. 좋은 표현이네요. 한편으로는 평론 측에서는 저 퍼포먼스가 발동한 순간 가격이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자체가 그런 경매 행위가 일어나고 팔고 그걸 분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경매장에서 작품이 훼손되면 주최 측 보험이 배상을 하지만 이번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지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낙찰받은 구매자는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분쇄된 걸 가져가는 건가요? 그래서 여담으로 그림이 분쇄당한 다음날 뱅크시는 본인의 SNS에 파괴의 욕구는 구창조의 욕구다 라는 피카소의 말을 올렸다. 이 사람 하는 짓이 되게 재밌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 뱅크시는 파쇄기 설치 과정과 예행 연습, 실제 파쇄 장면이 들어있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거는. 그렇죠? 뱅크시는 리허설에서는 매번 성공했었다라고 하면서 그림이 절반만 잘려나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한간에 떠도는 그림이 실제로 파쇄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설, 경매 주최 측과 모욕 공모한 거 아니냐라는 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진짜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재밌네요. 뭐 다큐멘터리 감독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뱅크시의 작품을 레고로 다시 만든 경우도 있대네요. 이거 재밌겠다.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데미안 허스트를 포함한 이것도 대단한 저거죠. 지금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영국을 선도하는 세계 미술계를 선도하는 현대 미술가 중에 하나죠. 데미안 허스트. 그 다음에 예술가들도 손잡고 디즈멀랜드라는 본격 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족 테마파크를 표방하는 막장 테마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용되었던 자재들은 난민 캠프 제작에 재활용된다. 야, 이건 별의별 짓을 다 하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뭐 이런 짓도 하네요. 그쵸? 이렇게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 그림. 본인 사진이라는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체. 2014년에 경찰에 체포되면서 신분이 밝혀졌다는 기사가 떴다는데 본명은 폴 허너 35세로 영국 리버풀 출신이겠는데 거짓말이라고 낚시였다고 하네요. 또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쭉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 지금 구글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작품을 그리나 봐요. 그렇죠? 재밌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30몇 단 전 세계의 벽에 그림을 그렸다. 보면 이런 걸 그리는데 야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자유롭게 그리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거 아닌가요? 레미제라블. 야 여기가 지금 구글 지도로 볼 수 있나 봐요. 여기 이런 와 이거 지금 레미제라블 그런 거 같은데 사람들이 보이네요. 런던인가 런던. 근데 런던의 프랑스 대사관이라고 하네요. 사람들 구경하는 건가요? 막 사진 찍고 난리 났네. 여기에 대사관의 벽. 여기에. 여기 보고서 이렇게 QR코드도 있네요. 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돼 있네요. 그죠? 이야, 신기하다. 그 다음에 Falling Shopper. 떨어지는 쇼핑하는 사람. 이런, 지상 약 7m 위에 그려져서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대요. 그죠? 근데 이건 뭐 뜯어서 팔 수도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브리스톨. 이거 뭐예요? 이 작품의 애인에게 부착해 창이 걸려있는 벌거벗은 남자를 묘사했다. 어디 있죠? 이건가 보다. 이거네요. 이 그림인데, 창에 걸려있는, 네. 그래, 지금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남편이고, 그죠? 이 사람이 바람 피는 사람인데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인가 봐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디 갔어? 이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람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피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의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달려 있는 거죠. 이게 A는 이거 바람핀 여자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누가 테러를 해놨네요. 그렇죠? 보기 싫다고 그렇죠? 페인트 총으로 이렇게 누가 훼손을 해놨네요. 이거는 지역시도 지어지지 않도록 노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근데 그 많이 이렇게 칠해놨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역시에다가 이거를 저기 구해냈나 봐요 이렇게 테이프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아 이거 칠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구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재밌네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 보십시오 불이 이거는 경찰에 대한 한 거의 뜻으로 풍자를 한 그러한 벽화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거 풍자한 이렇게 경찰의 과잉진압 이런 거겠죠? 보면 이 사람의 반항적인 성격을 좀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피어싱 고막을 가졌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기 진주 귀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였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였나? 뭐 그런 작품 있잖아요 그 베르메르의 근데 패러디로 해서 피어싱으로 해서 그런 걸 하네요. 그렇죠? 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보면, 이렇게, 건물과 건물 틈 사이에, 이런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렇죠?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네요. 예. 재밌습니다. 낚시소년. 여기도 이런 것도, 야, 이거는 진짜 되게 그건가. 저기, 좀 약간 아련하네요. 그렇죠? 이거 많이 집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퇴석되었다 그렇죠? 런던에 아, 여러 가지 보네요. 와 이거 예쁘다. You don't need planning permission to build castle in the sky. 야, 하늘의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권한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했듯이 계획을 허락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건가? 야, 이거 여러분 이게 눈이고 그쵸? 이게 찌익해서 웃는 얼굴처럼 그쵸? 보이게 만드네요. 재밌다, 그쵸? 예쁩니다. 초기 작품이라고 하네요. 화려하게 그린 이런 벽화, 이거 그래피티 전형적인 그래피티처럼 보이는데 이건 초기 벽화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때는 되게 화려하고 색채도 많이 쓰고 약간 만화풍으로 그렸네요. 처음에는 그죠? 우산소군요. 아, 여기 예쁘다. 어디에요? 뉴올리언스를, 미국의 남부죠? 근데 여기 어디냐? 카트리나에 대한 거다? 어디 있냐?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가 보다, 이거. 그죠? 와, 여러분, 다른 그래피티랑 뒤섞여서,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그래, 엄브렐라 거리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야, 이거 뭐야.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뭘로 덮여있나봐요. 이렇게 시트 같은 걸로, 그죠? 예.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여기가 저거죠? 뉴올리언스가 미국 남부였는데, 그때 피해가 심했나 보죠? 그쵸? 와, 이거 점점 이렇게 좀 추상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군요. 예쁘다. 여기 런던이네요. 폴라드 스트리트라고 되어있네요. 아, 노랗고 예쁘네요, 이거, 그죠? 이런 건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이거는 지금 뱅크시가 그린 것 같은데요, 요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화가 옆에 그리고 있는 외곽선을, 이렇게 써. 이게 맞나, 이것도 그리, 그죠? 뱅크시 그림인 것 같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길거리 예술가인데, 뱅크시라고 신비의 화가인데 재밌습니다.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좀 재밌는 벽화를 좀 상징적인 벽화를 그려주면은 진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렇죠. 예술가들은 참 진짜 특이하고 발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맛있는 지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었습니다.